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레슨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좀 뭐 이것저것 공연이나 행사 때문에 좀 바빠서 너무 더운데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유튜브를 좀 소홀히 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달려보도록. 자, 오늘은 그 롱톤이 정말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가 정말 바쁘고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좋아하시는 곡 악보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저는 여기다가 한승기 연인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옥타브 처음에 이제 옥타브 이렇게 뛰는 구간도 있고 이런 구간 또 확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여기를 이제 원래 템포대로 가지 마시고 메트로놈 60을 틀어놓고 내 근육과 내 입 근육과 손가락이 딱 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은 노트에다가 요거를 일단 적으셔야 돼. P, P, C, C 플랫, C 요거 우리가 톤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이제 4분음 표로 적어 넣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메트로놈 안 켜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꼭 이제 되면은 이게 도약하는 구간에서 톤이 미스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메트로놈을 켜서 딱 박자의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하시면은 내 몸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생기거든요. 자, 이걸 왜 하냐 하면은 이렇게 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권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메트로놈을 맞춰서 해볼게요. 반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소절도 뭐 미 솔 미 라 미 피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최대한 소리가 고르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 주시고 요 다음에 이제 강약 조절까지 이제 한번 넣어 보는 거죠. 제가 옥타브 밑에는 정상적으로 불고 옥타브 위에 요음정을 피아노로 했다가 약간 크레센도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반주기 틀어놓고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거를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떼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방법을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또 즐거운 색소폰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